아, 70대 30 정도라면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좌우가 확인되지 않는, 즉 오른쪽에 건물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일시 정지했다 가도록 돼 있어요. 거기서 한 번만 섰더라면 그럼 사고 안 났겠죠. 따라서 나한테도 잘못이 일부 있습니다. 예. 주차된 차량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아, 한번 보시죠. 황당하게도 차로든 자전거가 그냥 아이고. 그 친구는 그냥 모르겠다는 말만 계속했어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갑자기 핸들이 꺾였는데 왜 그랬는지 근처에서 사고를 목격한 제보자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학생의 상태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던가요? 왼쪽 안경 알이 깨졌더라고요. 아이고. 넘어지면 광작되어 있는 부분을 한 2-3cm 그 정도 예, 이렇게 긁혀갖고 피가 나서 치료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많이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자, 지금같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우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불법 주차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일에 불법 주정차였다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밤에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놨다가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못 보고 들이받았을 때 그때는 왜 불법 주차를 했느냐, 밤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 이유로 10% 책임을 집니다. 제보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중인데요. 계속해서 직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불법 유턴을 하려던 것 같아요. 그냥 못 도니까 넓게 돌려고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돌려고 했던 것 같아요. 뒤를 잘 봐야죠. 처음에는 저희는 당연히 백대형이라 생각해서 몸에서도 안 부르려고 했어요. 이제 거기 보상팀이라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탈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백대형이 사고 동영상 침범이나 이런 중과실 사고가 아닌 다음엔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보험사의 얘기일 뿐입니다. 자, 지금 이 사고 영상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완전히 빠졌습니다. 아하, 저 차가 오른쪽에 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불과 몇 미터 앞에서 갑자기 들어오면 그 차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보험사 직원 못 피합니다. 보험사 직원도 못 피하는 사건은 100대 0이죠. 이번 사고는 어두운 밤에 제보자가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차가 아이고. 그리고 큰 불이 갑자기 불로 들어와서 차 밑에 걸렸어요. 불이 치고 말았습니다. 조금 길어서 떨어진 돌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뒷차에게도 아쉬움은 남습니다. 앞에 가던 차가 사고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 나도 멈춰줘야 돼요. 멈춰야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라는 것은 앞차가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나도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에게도 10 내지 20% 정도의 책임은 인정될 것 같은데요. 유흥가 골목, 좁은 골목인데 그래서 좀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제보자는 낮은 속도로 천천히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 부딪혔는데요. 네, 골목길에 양쪽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미리 보이지도 않았었고요. 또 갑자기 뛰어나다 보니까 피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부딪히고 일어나서 걷긴 했는데 난 좀 다리가 아프다고 아프겠죠. 이제 근처에 앉힌 다음에 바로 이제 부모님 모셔갖고 같이 병원에 동행하게 됐습니다. 네, 다행히 아이가 크게 다치진 않아 사고 처리는 수월하게 끝났다는데요. 변호사님, 제가 아이가 별로 다치지 않아서 치료비만 주는 걸로 끝났는데 저 정말 잘 처리한 걸까요? 네, 아이의 치료비를 대준 거는 네, 잘하셨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피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법원에서는 운전자가 잘못한 걸로 봅니다. 아이의 잘못 20%? 아주 많으면 30%입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어린아이들에 대비해서 보다 더 안전한 운전이 필요하겠죠. 오늘 놀토인가? 제보자는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서는 길입니다. 아, 맞은편에서 차량이 보이자 살짝 피해가려는데 왜 그래? 사고 어떻게 난 거죠? 그냥 주차되어 있는 차를 제가 친 줄 알았어요. 예. 아, 주차된 차량을 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럼 아니에요?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죠. 아하, 주차되어 있던 트럭이 슬금슬금 후진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제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데 이 차가 후진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렇죠. 제보자 차량은 생각보다는 파손이 심합니다. 예.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분이 괜찮을까요? 와이프가 통증을